스승의 은혜는 바다 같아서 못을 보아서 밥 먹고 싶네. 선생님! 간구가 밥 먹자! 아, 선생님! 봄햇살 따사로운 모슬포에는 싱싱한 자리돔이 제철입니다. 그 자리돔 원조 맛집부터 모슬포에서 떠오르는 현재 맛집들까지 행복한 모슬포 맛집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. 네, 바다가 아름다운 모슬포에서 우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미쳤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바다에서 갓 잡은 자리돔으로 한상이 차려졌는데요. 그중 제일은 역시 자리돔의 본맛이 살아있는 구이입니다. 자 이렇게 와 어유 아유 왜 기름이 어우 아이고 조그맣 자리 이게 굉장히 큰 너무 담백하고 아까 제가 그 살 바른 거 보셨죠? 너무 기름져. 와 그리고 그 비린내가 많이 나가지고 그 생선을 못 드시는 분들 전혀 비리지 않아요. 달고 부들부들부들하니 기름이 차면서 달아. 예전에는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어부들이 자리 사세요 자리 사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서 썰어가지고 이제 된장을 그냥 한 두세 호락 정도 넣고 비벼서 네? 이렇게 해서 물 비워가지고 이제 물레로도 먹고 이제 보리 눌 로 구워서 여기에서 먹는 그 맛이 천하 일품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 독특한 향이 올라오는 거예요. 이 모슬포 쪽은 마라도와 가파도의 그 물살이 너무 세서 이 뼈가 좀 이 강하긴 하지만 육질이 탄탄해요. 그래서 맛있다고 합니다. 물회 국물에 밥을 넣어 먹어보셨나요? 바로 먹방 고수들만의 비법인데 정말 맛있습니다. 저 이런 된장 베이스 제주스러운 너무 좋아요. 달콤하고 새콤하고 고소하고 허센 모슬포 앞바다의 물살에 꼬들꼬들 탄탄한 육질의 자리돔 회의 맛도 봐야겠죠? 어우, 뜨거 세 개! 어우, 세 개! 짠! 그렇게 뼈가 강하지 않아요! 괜찮아요! 아삭아삭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괜찮습니다! 여기서 끝이 아니죠! 각종 반찬에 자리돔 회를 비벼 먹는데요! 기대하십시오! 이야, 이거 아니겠습니까, 이거. 야외에서 먹는 이 낭품밥상. 자, 한 숟가락 가십시오. 아이고. 아. 여러분들, 모슬포로 오세요, 모슬포. 꼭 오세요, 꼭. No, 다음 맛집이 위치한 곳은 모슬포 중앙시장. 분위기가 딱 음식집이죠. 시장 하면 이런 메뉴 아니겠습니까? 김밥. 딱 들어가면서 성게의 풍부한 맛이 확 나는데 고소한 맛이 그냥 계속 남아. 그러면서 밥과 성게의 맛이 잘 융화되면서 와, 이건 전혀 냄새 하나도 안 나. 또 김밥과 어우러진 이게 뭘까요? 이게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유기농으로 다 농사짓는 민트, 5대 코롱 민트. 딱 먹고 입을 개운하게 해주고 딱 깔끔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? 오. 겉부터 특별함이 느껴지시죠?
제주다움을 가득 담은 흑돼지 고사리 김밥도 별미였습니다. 젓가락으로 들기도 지금 무거워. 응? 응? 와. 저도 먹다. 흑돼지를 뭐 구워서만 먹습니까? 삶아서만 먹습니까? 이렇게 김밥에 넣어서도 드셔도 돼요. 이게 고기가 엄청난 양이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돼지고기랑 고사리랑 같이 구워서 굉장히 잘 맞아요. 흑돼지에 각종 반찬에 다 넣었어. 여기 하나에. 우와. 사장님이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개발한 성게와 흑돼지 고사리 김밥으로 제주를 느껴보세요. 딱 봐도 정갈한 일본 가정식 덮밥이죠. 문어가 들어간 문어 아보카도 덮밥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맛집 메뉴인데요. 입안 가득 특별한 향이 느껴졌습니다. 고추냉이 소스! 아예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맛이 확 오는데요? 고추냉이의 아싸한 게 확 오면서 달짝지근한 그 간장 소스가 확 휘감으면서 부드러운 이 아보카도와 이게 강황과 이 쫄깃한 문어가 살짝살짝 씹히면서 오 이거 재밌는 이거 이곳에선 버섯 낫토박도 인기인데요. 요즘 급정 늘어난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단백질까지 생각한 특별 메뉴랍니다. 밥을 이렇게 잘 볶아서 요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낫토의 약간 거북한 맛도 이 커버를 해주네요. 디저트를 겸해 식사를 마무리하는 메뉴 역시 건강식 음료인 보리우유인데요. 가파도? 보리우유! 여기에 인기 음료랍니다. 우와, 이거 보세요. 우와. 굉장히, 우와, 진해. 이게 단맛이 설탕 넣은 게 아니고 사탕수수를 직접 짜서 넣으셨대요. 아우, 군침 돌게 한다. 오슬포에서 찾아낸 건강과 제주다움이 가득한 맛집. 오늘도 행복한 먹방이었습니다.